오늘의 요리 버섯 밤 조림과 한입 김밥을 복습해 볼까요? 버섯 밤 조림은 우선 냄비에 물, 양파, 대파, 마늘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 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낮춰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 채소 국물을 만들어주세요. 건표고버섯은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20분에서 30분 정도 불린 뒤 4등분으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건표고버섯 우린 물, 채소 국물, 간장, 참기름, 설탕, 불린 표고버섯, 밤을 넣고 끓여주세요. 끓어오르면 중불로 낮춰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올리고당을 넣고 국물을 끼얹어가며 센 불에서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리고 그릇에 담으면 버섯 밤조림 완성! 한입 김밥은 먼저 부추를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여기에 소금, 참기름, 통깨를 넣어 양념해줍니다. 당근은 채 썬 뒤 소금을 넣고 5분 정도 절여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절인 당근을 볶아줍니다. 밥에 소금, 참기름, 통깨, 검은깨를 넣어 잘 섞어주세요. 김밥용 김을 4등분으로 자른 뒤 밥을 고루 펴고 부추, 당근, 채 썬 단무지를 올려 말아줍니다. 그런 다음 참기름을 바르고 통깨를 뿌려 그릇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간장, 설탕, 청주, 연겨자, 다진 청양고추를 섞어 만든 소스를 곁들이면 한입 김밥 완성! 오늘의 요리 버섯 밤조림과 한입 김밥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요리를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잠시 후 맛깔스러운 손맛의 주인공 요리연구가 방영아 선생님의 초특급 레시피가 베스트 밤요리에서 방송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손으로 먹어야 맛인데 원래는 이렇게 딱 집어서 그죠? 약간 우아하게 네네네. 이렇게.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데 요대로 입에 넣으면 서운하죠? 안 돼요. 소스를 좀 찍어야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소스를 찍어야 돼요. 소스를 좀 듬뿍 네. 찍어가지고 아, 코가 찡할 거예요. 매워서. 너무 듬뿍 찍으면 안 되니까. 네. 매운맛 좀 보시기. 자, 요만큼만 이렇게 찍어서 자,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한번 들어가면 멈출 수가 없을 텐데. 네, 자. 코끝이 찡하죠. 코끝이 찡한데도 네. 이제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짭조름하고 그 알싸한 얼큰함이 딱 하면서 김밥이 좀 달게 느껴지는 거. 아, 이거 아주 좋고요. 또 보니까 밥에 밥하고 채소하고 그 양념과 간을 잘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아. 네. 와, 이건 맛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입안에 가만히 넣어봤는데 콕 씹으니까 쫄깃하는데 그 안에 그 표고향 가득한 그 즙이랄까요? 그 네. 물이 촤악 나오면서 맞아요. 와 너무 표현을 되게 맛있네. 이게 정말 전 예상치도 못했어요. 밤은 밤 특유의 그 단맛이 있는 그 밤이 맞고요. 버섯이 네, 버섯이 맛있어. 진짜 별미고 예술이에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요리를 포함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선생님 덕분에 진짜 그 숨어있는 보석 같은 요리들을 알아와 보고 찾아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했게 했어요. 네, 맞아요. 선생님, 정말 이 아름다운 조화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임미자 선생님의 이 맛있고 좋아있는 요리들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주
봄 개편을 맞아 최고의 요리 비결이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통통 튀는 매력남 최우비의 새 MC 요리돌 광희와 요리연구가 김선영 선생님이 함께 한층 더 유쾌하게 최고의 레시피를 선보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